여당 세월호 7시간은 거짓 판결문 반영 요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 가토 다스야 1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더불어민주당 임 부장판사가 반헌법적 행위 했다는 이유 들어 탄핵소추안 제출하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으로 하는 법관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아. 일반 판사로서는 처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사시 27회 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은 가토 다스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논의했다. 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혐의가 가벼운 이동근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의 7시간여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자의 재판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임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송인권은 지난해 2월 1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추진에 동의 의사를 밝힌 의원 숫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3개당 총 1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151명에는 미치지 않는 숫자이지만 국회 174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찬성한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법관 판사 탄핵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제 및 재배포 허용에 의한 기사입니다.